신기해하더라고. 장난감이 많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여기 오면 애들 천국이야. 여기 키즈 카페야, 키즈 카페. 내 엄마는 우울증이 있어 지금 마음에. 그건 알아? 응?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응? 왜냐면 왜 눈물이 나지? 혼자 된 느낌이야 지금 나만. 동떨어져서 바보같이 사는 느낌. 네, 맞아요. 응.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나 강한년인데. 내 진짜 바닥을 쳤대. 응.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왜 본인네들 보면 엄마도 보면 사주팔자가 높아. 남자복이 없어. 그렇다라고 내가 눈물 짓고 살아야 돼, 남자랑 살면. 그래서 이게 가물이 있어서 그래, 우리네처럼. 신에 무당되는 건 아닌데, 가물이 있으니까 내 직성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야, 자꾸.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추스르래, 지금. 그리고 애한테 화풀이 하지 마. 맞아요. 왜 쟤한테 자꾸 찍어? 쟤가 뭐라고? 응? 쟤 불쌍해, 여기 보니까. 애도 동작을 해. 엉아 맨날 혼난대. 왜 네, 맞아요. 혼내? 내말안 들어서? 근데 엄마가 더 나쁘대. 그리고 애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하지 마. 네. 아빠에 대한 거, 누구에 대한 거, 엄마 이렇게 힘들다, 뭐하다. 왜 그걸 애한테 풀어? 정신 차려야 돼, 이제부터. 거기 빠져 있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 살아야 되죠. 근데 지금 살기 싫거든,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응? 다 막혀서 동서 사방. 왜 작년에 점안 봤어? 작년에요? 응. 작년에 그리고 4년 전에 점좀 보지. 안 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항상 1년 정도 키우고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안 하게 안 해. 그러니까 절에만 올라갔지. 절에 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초나 하나씩 켰지. 뭐 일년등을 단다던가 뭐 연등을 단다던가를 아예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왜 점을 보러 다니기도 안 했어요. 남편이 왜 밉냐 그래. 예? 남편이 그렇게 미웠나 봐. 마음에. 네, 너무 미웠었어요. 근데 이거 서로 진짜 예전에 결혼하고 본인 저애 낳아놓고 나서 더 많이 힘들었거든. 그래서 제 애한테도 본인이 원망을 많이 한 거야. 애가 너무 불쌍한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아는데 얘기를 자꾸 왜 하게 되죠? 후회하면서 왜 자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업하던 게 있었어? 저요? 아니, 원래 남편이. 예, 자기 일을 했었었어요. 네. 근데 다리 집어졌었대.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법정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재작년에 좀 점을 보든지 뭔가를 했어야 되고 풀었어야 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솔직히, 이번 2월 달에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요. 서류상은 이혼을 했는데,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 예, 서류상만 이혼이에요. 근데, 아이 아빠를 보면 조금, 아이 아빠니까 안쓰럽고, 그리고 근데 또 나한테는 가엾고,
여자로서 나는 그 사람들 기댈 수가 없는데. 맞아요. 기댈 수 없는데 한 인간으로서 너무 불쌍해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건 애기 아빠고 나는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거든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데 지금 가진 것도 다 없어. 없고 여자는 바닥이야, 바닥. 바닥이고 그리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어찌 됐던 사람이 좀 어른들이 있으면 아이를 누군가가 케어해 줄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시댁하고 합치려고 해요. 하는데 이게 좀 잘하는 것과도 싶고, 너무 서로 부딪힐 것도 엄청 같고, 부딪히지. 그리고 돈이라는 게 모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상태면 돈을 아예 못 모을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랬잖아. 돈 모르겠고. 인내는 원래 믿고 이걸 좀잘 풀어놔야 돼. 이게 신의 조화란 말이야. 일어나려고 하면 쳐내리고, 일어나려면 쳐내린단 말이야. 못 일어나게. 왜못 일어나게 하죠? 난 일어나야 하는데. 내잖아. 본인 내가 신한테 굴복하고 뭔가는 신한테 풀어냈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재작년에 뭔가 하든지 4년 전에 좀 풀어냈어야 돼. 왜? 그때부터 더 망했거든. 더 뒤집었거든. 그럼 이게 나 혼자만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결혼을 귀신 했기 때문에 양가주사 나 혼자 있을 땐 괜찮았어.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랑 움직이는 데가 달라. 시댁은 산에 벌전이 있단 말이야. 조상을 제대로 잘안 모시는 벌전. 시댁이요? 그 선산에 대한 산신 벌전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산신의 벌전에서 금전을 친단 말이야. 열심히는 사는 때 남편이.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다는 거야. 근데 나하고 합의가 안 들었어. 나하고. 그래서 둘이 있으면 숨이 막혀, 엄마가. 근데 엄마도 잘한 게 없어. 남편한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헐뜯는 것밖에 안 돼. 그게 나는 예민하거든. 엄마는 예민해. 그러니까 다 서운해 보이는 거야. 그게 내 마음이 아니야. 원래는 밝아, 엄마는 기운이. 근데 사람 바보 된것 같아. 맞아요, 지금 그래요. 네. 왜냐면, 예. 네.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진짜 얘기도 안한 것도 미웠고, 그리고, 어찌 됐던 간에, 나 모르는 모든 돈, 경제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건 시댁하고 이렇게 셋이서 똘똘해서 얘기했는데, 나 바보가 된것 같고, 근데 그 구렁텅이 왜 들어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왜 들어가 거기를? 돈 없어서 같이 별도가 살아야 될것 같아서 아이도 있고 나도 일도 해야 되고 뭐 집을 얻는다고 지금 해도 제가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거를 팔아서 그 얼마 안돼 3천만 원 지금 쥐고 있어. 그게 전부 다예요. 이제 그걸로 이제 같이 집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도 싶고. 딱 진짜야. 있다 없다 하지 말고 본인은 이 굴곡을 좀 넘고 싶고 뭔가 내가 좀 변화가 되고 싶으면 본인 양가 조상을 잘 풀어. 여기서 벌이 들어오니까 그래. 그다음 못 일어나. 양가 조상을 푼다는 거는 그래서 재워줘야 돼. 직성들을, 조상들을. 자꾸 바람 분단 말이야. 그게 내가 4년 전서부터 나한테 자꾸 치고 들어오는, 내 집안을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언제지? 한두달 전인가 세달 전인가 아이랑 같이 무장포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냥 사주를 봐준다고 해갖고 그냥 아이 아빠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이 아빠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애기가 아이를 아빠가 너무 너무 많이 찾고 해서 그래서 이제 봤었는데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라 무덤 그 왜 산신이야, 산. 예좀 봐야 된다. 그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왜냐면 그 무덤을 파고 내 우리 그것도 없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풀어내서 재워놔야지.
그러면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뭔가 다 실타래를 풀어놔야 돼. 이 엉킨 거를. 이걸 내자. 이걸 4년 전에 본인이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와. 그럼 중간에 막았을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빚이 안 늘어나. 솔직히 억울해요. 왜냐면 그건 다 내 빚이 아니거든. 그럼. 그래야 부부잖아. 남편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남. 그래서 본인에는 가물바람이고 남편에는 산신바람이야. 가물은 뭐고 산신? 신의 가물. 우리 그래서 예민한 거야. 직성. 그래서 무당되진 않아도 많이 비례를 사주고 남편네는 산신의 벌이 있기 때문에 잘 풀어놔야 돼. 응? 판매도 봐봐. 그 혀를 혀를 잘못 눌러놓으면 어때? 지금 그런 바람이 남편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던 재산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본인 남편도 일어서려고 움직이는데 하나도 안 남기고 싹 털어갔단 말이야. 빚을 져버렸잖아. 그 부부도 갈라놓고. 잘못한 거죠, 씨가. 그 인복이 없어서 그래. 귀가 얇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귀신 장난이니까 이걸 풀어내라는 거야.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있으니까 저분 저기 있는 분들도 풀고 빌고 저렇게 살지. 맞아요. 저렇게 했었는데 결혼하고부터는 안 했어요. 맞아. 그래서 빌어서 자꾸 재워놔야 이 고비를 넘겨. 그 애도 그 상처를 자꾸 재워줘야 돼. 아이도. 이게 집안을 갈라놓는 거란 말이야. 내 집안을. 그러면 우선 그거는 가서 생각해봐요. 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저는 이쁘지 말라고요. 6월은 누구랑 싸우지 말고 시댁이랑도 마찬가지야. 그럼 양력 7, 8월 달이야. 양력 7, 8월. 그리고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위로 안 올라가는 게 좋아. 위로요? 안 합치는 게 좋다는 게 올해는. 해도 동지달 넘어서. 내년에? 음력 11월이면 이제 12월, 1월달 빨라도 그때 움직이는 게 본인한테 더 안 당하는 거야. 괜히 어설프게 움직였다 얼마 못 살고 나는 또 낙동강 OER 될 수 있어. 지금부터는 애한테 신경 바짝 써야 돼. 불쌍하니까. 너무 불쌍해. 불쌍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애를 따뜻하게 안아줘야 돼. 제 속으로 울어 지금. 겉은 엄마 불쌍할까봐.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줬어? 애한테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줬어? 애가 충격을 먹어. 아니, 아빠 일하러 갔다라고 했는데 그 교도소에 몇 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이 갔어? 어. 왜 코앞에까지 왜 데리고 가냐 이거.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아이 돌봄 접견이라고 해갖고 이 공간에서 같이 그냥. 얘가 모를 것 같아? 충격 먹은 거 몰라? 안 거겠죠? 그래서 아는 건가? 아는 걸까요? 알지.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쟤 울은 거 모르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줬어요. 어떤지. 근데 그니까 애한테 무슨 차라리 해외를 나갔다고 하든지.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너무 괜히 데리고. 그럼 갔다 오는 애가 더 상처받았는데. 왜냐면 아빠에 대한 애틋함이 엄청 많은 애란 말이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쟤는 속으로 감출 거야, 엄마. 그거를 잘 읽어줘.
또요 고비 그냥 넘기지 마라. 이거는 암시야, 또 나한테. 근데 이게 다 좋아지려고 또 나한테 한 번에 고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비가 올 때는 내가 정신 차려서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뭘 깨달으라고 그러는 건지, 왜 나한테 이렇게 온 건지. 이걸 빨리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큰 거를 막을 수가 있어. 지금 원망망해서 지금 원망만 해요. 내가 죽잖아. 예. 남편 엄마가 더 했잖아. 너무 사람을 기만했고. 이걸 내가 4년 전에 조금 알았으면 여기까지 안 오잖아. 그럼 내건 조금 지켰을 거 아니야. 그쵸. 그 재작년에만 또 알았어도 덜 당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벌었던 돈이어도 그래도 모았어요, 그럼 차곡차곡. 근데 그거를 한 방에 한 방. 다 털어갔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응. 그지런다고 했잖아. 바닥바닥 다쳤다고 했잖아. 이게 그 전에만 엄마가 조금 풀어놨어도 이렇게 한다고 한다니까. 이거 그것도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걔 거를 해줘야 하는 거지? 왜걔 거에 내 거를 하는 건데? 나 같이 살라고 하는, 됐네요. 나 살라고 하는 거야. 나 살라고. 새끼가 있으니까. 맞아요, 새끼가 있으니까. 아, 왜다 밉지? 아. 미워하지 말고 정신 차려 이제.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나. 진짜로 다시 한번 찾아와. 진짜 마음 열고 다시. 이거는 이제 어차피 여기서 내가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 전화를 드리고 아이 없을 때 그러니까. 다시 올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날 잡고 찾아와요. 예, 아시죠? 저는 네. 이거는 잘 갖고 가요. 하나 갖고 가시죠. 평일날도 되는 네. 네? 거죠?